자, 계속해서 쟁여봅시다. 열쇠를 찾게. 다크문 조각을 찾기 위해서는 거목의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네. 그러려면 열쇠가 필요하지. 무조건 열쇠를 찾아올게. 하지만 지금 아무런 실물화가 없는 상태지. 이거 참 큰일이야. 아, 그렇지. 까맣게 잊을 뻔했구만. 키노피오 군이 갖고 들어온 사진 데이터 분석이 끝났다네. 어디 한번 같이 볼까? 이게 어찌된 일인가? 저건 거목의 문을 여는 열쇠이지 않은가? 역시 북극북극의 소행이었군. 저런 곳으로 가져가다니. 아! 루이디군! 자네에게 사진을 보는 방법을 알려줘야겠군. 자이로 센서로 움직이면 사진을 구석구석 볼 수가 있다네. 에리나 알로도 조작할 수 있지. 그리고 ZL과 RZL로 줌! 사진을 그만 보고 싶을 때는 B를 누르면 된다네. 부끄부끄들이 들고 있는 건 대체 뭘까? 녀석들은 저기서 뭐라고 있는 거지?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거네요? 하나하나 쓸데없는 수작이나 부리고 있겠지. 센터 밖에지 루이지군. 부끄부끄가 열쇠를 갖고 있네. 정신 바로 거목의 공동에 있는 봉인대문이 연 열쇠라네. 다크문의 반응은 여전히 거목 안에서 탐지되고 있다네. 녀석들은 무슨 수단을 써서든 자네가 거목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고 싶은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필사적으로 열쇠를 빨리 빼앗아 달아난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루이지군. 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라 할 수 있지. 옥상 풀장? 감시 카메라 사진에는 석원의 옥상 풀장이 찍혀 있었다네. 물론 가족이지 루이지군. 반드시 열쇠를 되찾아 오겠나. 이 게임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짧지 않다는 것도 사실 깜빡 잊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넘길게요. 이제 얼마나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까마귀와 박쥐가 나오려나? 어? 오! 이 녀석 루이지 그 전장에 나왔었던 그 녀석 아닌가? 돈 엄청 많이 들었네? 오! 그 녀석이네요. 근데 여기에는 그도 근데 이번 작 그냥 보석하니가 그 도난이가 생각난 건데 이번 작은 돈이 조금 단순화가 돼가지고 조금 그렇네요? 전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귀한 보석들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갔을 때는 어떻게 갔었지? 아 정말. 여기다 못 가고.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다 당기면 뭔가 있으려나? 오, 역시.
전화해서 골고루 주는구만. 어, 황금 배달기 좋았어. 어? 이 파이퍼가 여기 있다는 거는? 여기에 북극이 있다는 뜻인데. 아니, 근데 원작이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났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주면. 가기 전에 여기 북극들 있나만 잠깐 보고. 아, 또 땡큐? 아! 여긴 없나 보네 일단? 아니면 있는데 그냥 못 가는 건가? 그럼 이거 타고 올라가야. 아, 그 전에 이랑이 왜? 어? 아니 어떻게 집이 있는데 저렇게 보내는 거야? 어? 아하. 아! 짜식들 진짜. 아, 놀렸겠다. 어? 저게 막 흔들어대는 걸 보니까 아직 뭔가 있나 보네요? 아닌가? 어? 여기에 북극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었나? 어? 아하!
일단 벽은 없고. 아. 이거 아까 그 잡았던 그 새자매들 아닌가? 그 유령 새자매들? 아 진짜. 아하 역시. 니가 하루이지나 내면 부끄러우지다. 코인은 놓고 간다면 봐줄 수도 있는데 어디서 어디에요 헛소리를. 뭐야 나한테 돈 떨고 주면 어? 봐줄 수 있긴 한데 너는 봐줄 필요도 없구나. 별거 없네요? 어허. 어, 하드 땡큐. 니들 아, 참 재밌기도 논다. 하지만 아 이들었네. 한 마리 남았지. 이제 한 마리 남았죠? 잘 가시게나. 아니 잘 가시지 있지. 저기 열쇠로 가야 되는 건데. 아, 이런. 도 아니고 베스가 어디 가서 있는지.
그러니까. 바로 저기 위아가 되는데 열쇠가? 계속해서 나와? 아, 제가 막고 있어서 그렇구나. 가면은 오른쪽에 뭔가 있으나? 오른쪽에 아 역시 뭐가 있네요. 아직 아니야? 아, 놓쳤네. 이런 젠장. 아하. 좋아. 떨어지고 아 그것도 너무 아까 그거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 근데 가시가 전혀 안 보이던데 안 보였던데 왜 그게 어떻게 왜 가시 빵 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정말. 아, 야야야야. 아, 진짜. 오늘도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진짜. 아, 또 땡큐. 그러면? 잠시 쉬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왜 여기에 다시 왔는지.
그럼 이제 풀장으로 갔으니 그러니까 오, 드디어 열쇠를 얻었구나. 난 밖에 나와서. 아 진짜 짜식이 감히 나 놀라게. 아 진짜 아 한꺼번에 없애려고 했건만. 아! 자, 아! 아! 골드바 하나, 아니, 그 금강 하나는 또 밖으로 나가졌어. 아, 진짜. 오케이. 좋아. 아! 아, 드디어 나왔다. 이번 게임에서 가장 욕망, 정말 욕 나오는 게임 그 부분 중에 하나. 아, 이런. 이쪽 사용을 할 땐 하더라도 그냥 주머니에서 바로 넣고 하지. 리디건 들리는가? 무슨 일인가? 나에게 말해보게나. 아니 강아지 유령이라고? 그래서 이게 열쇠 왜 빼앗겼단 말인가? 황당하구만. 강아지 유령이라면 유랑아지인가 보군. 거기서 멍하니 있지 말고 일단은 연구기지로 들어오게나. 예. 어? 유. 아, 소리 봤을 때 금랭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안타깝게 됐네 루이지군. 설마 강아지 유령에게 열쇠를 빼앗길 줄이야.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그 강아지 유령 유랑아지에게서 열쇠를 되찾아야만 하네. 내가 재빠르게 연구기지에 레이더로 그 녀석을 뒤쫓았는데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다네. 나는 정말 빠르더군. 어찌되었든 이제 와서 억울해해도 소용없네. 기분을 바꿔보세. 우선 유령 삭삭부터 비워볼까? 이번에도 유령들을 많이 잡아왔겠지. 헤헤. 보석도 찾았고 두 개나 찾았냐? 그래 저 녀석 때문에 진짜 곤욕을 치렀죠. 황금 유령? 깜짝 놀래키는 녀석. 이번에 하게 되면은 저 유령 습습 또 한번 강화되겠네요. 이번에도 새로운 유령이 있었군. 덕분에 내 연구가 척척 진행되고 있다네. 고맙네 루이지군. 응?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유랑아지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유랑아지. 다시 한번 레이더라 녀석의 위치를 추적해보세. 그 전에 화장실에서 다녀오게나. 이미 갔다 왔군.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루이지군. 자, 열쇠를 되찾게. 유랑아지는 아직 이곳 어딘가에 있다니 녀석을 잡아서 열쇠를 되찾도록 하게나.
이번이야말로 장난꾸러기 유랑아지를 붙잡고 문여스를 되찾아와야 한다네. 유랑아지가 작년에 계속 놀아난다면 자네도 유쾌하진 않겠지. 충재 사랑스러운 레이더조차 유랑아지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만 녀석이 아직 이곳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큼 확실하다네. 천하원에 어딘가에서 휘휘낙낙 하고 놀고 있겠지. 어디 보자. 우선 출입구부터 조사하는 게 어떻겠나. 어딘가에 유랑아지의 발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지. 만약 보이는 게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 테니 말이야. 자네가 갖고 있는 그 라이트를 사용하면 힌트를 얻게 될지도 모르네. 어쨌든 이번에 반드시 문연스를 찾아오게나. 빈손으로 돌아오면 전화법은 없네. 헤헤헤. 엉망이세요 루이지군. 그럼 수고해주게. 아니 왠지 진나 같았는데. 자, 유랑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끄부끄처럼 이렇게 찾아내면은 이렇게 닭을 방금 저기 있었었는데. 너네. 아! 아, 에바디 이건! 다시 한 번. 아, 에바지 황금개구리. 뭐지? 왜 이 큐브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거기 있네요? 아니 여기서 돈 좀 찾아갔고 저기서 나오니까 황금 개구리라는 건 이제 알았으니까 오케이. 어? 유랑아지 딱 대라. 어? 으아! 너 본래 보고 있었니? 야, 바로 그냥 어 플래시 팍 써서 해. 플래시 팍 쓸 것이지. 아, 어쨌거나 유랑아지는 저기로 갔죠. 여기로 가서 어? 저기로 갔다는 거는 저 동전 좀 먹고. 저거 없네? 여기 있을지도? 돈을 좀 모아야 되니까. 아, 저 장난꾸러기 진짜. 여기 좀 북극이 있나? 여기 북극이 있나? 일단 8번 또 봐야겠죠? 일단은
아니 식물들 다 꽃 피우고 난 그런 다음에 또 찾아봐야겠죠. 아 이건 이미 얻은 거고. 아이고 또 이놈들이냐? 아하하. 모순 순년도 니들 기척 자체 안 숨겨지거든. 그리고 그 물 위를 물 위를 보면은 니들 어딘지 다 볼 수 있지. 하하하. 뭐야? 그가 여기 이건 저 어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다 없어졌어? 안에 있나? 아닌데? 아하, 난 부꺽이야. 아까 먹은 게 소가 덜됐어. 꺽. 소가 덜됐다고? 그러면 내가 돕게 해주지. 청소기 안에서 말이야. 어디에 도망가려고? 아, 그저 부꺼잡기가 그 전작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오케이. 어? 헬로. 오호. 나와. 어? 어이 어디 질퍼기 같은 놈 진짜. 때라 이겁니다. 어? 위층으로 갔네요? 이미 있는 거고. 올라가서 어우 진짜 이 거미들. 계속해서 또 위로 갔나 보네요. 아 몰라. 아 저 망할박스 진짜. 아 진짜. 여기 혹시 하트냐면 좀 볼게요. 아
정말. 어? 뭐야, 이게 터졌어? 이게 닿는다고? 어? 이 저주 구슬을 하는 건가? 아 맞다. 여기에 그걸 제가 못했었었죠. 그 황금 그거 아직 있나만 한번 봐야겠다. 한번 보고 없네요. 하트 필요했어. 아 정말. 여기가 왜 나와? 어? 아, 얘 여기 있었구나.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아, 정말. 이 질포 같은 놈들 때문에 진짜. 어? 아하. 순례자가 이제 끝이야, 유랑아지야. 오. 드디어. 빨리 집어넣어. 오케이. 그래. 펀더풀. 그걸 쓰라고. 유랑아지와 그만큼 놀았으면 됐네. 지금 바로 돌아오게나. 이 녀석과는 갤러리에서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유랑아지하고 이게 이렇게 쉽게 끝난다고? 오! 황금 링크 좋아!
역시 루이지군이야. 자, 보석을 얻었고, 그 동료석이고, 또 그 황금. 어? 이거 있네요? 부끄부끄해? 어? 업그레이드! 와, 레벨 3! 장기기 시스템을 더욱 강화시켰다네요. 최대, 최강의 A전기기로 유령을 빨아들여보게나. 어? 유랑아지 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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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저 녀석이 다 있지. 설마 유랑 싹싹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줄이야. 희한한 녀석을 다 보이군. 정말 유랑아지나 장난을 좋아하는구만. 하지만 아무리 발이 빠른 녀석일지라도 자네의 발자국 추적에는 당연히지 못했군. 칭찬은 이 정도로 하고 어디 한번 열쇠를 볼까? 이익! 유랑아지, 유랑아지 아침에 여기서 축축하게 젖었구만. 야, 나 상태 엉망이야. 난 축축하게 딱지쓰기라 수려한 마음이 도저히 안, 생, 도저히 안 생기는구만. 우선 키노피오군을 불려서 깨끗하게 닦으라고 시켜야겠군. 열쇠 수리는 그 후에 하도록 하지. 열쇠 수리가 끝날 때까지 잠시 쉬는 게 어떻겠나. 오, 이제 드디어 보스전. 드디어 다쳤던 문의 열대가 왔구만. 우리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내 눈을 똑똑히 확인해봐야겠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 예. 하필 어리가 아프지 뭔가. 안타깝지만 차례가 다녀와야겠어. 영국기지 레이더에 따르면 여전히 거목 안쪽에서 다크문의 파동이 탐지되고 있다네. 거목의 문을 열고 안쪽으로 계속 전진하게나. 거목 정상까지 말했어. 자, 열쇠를 벗겨놔. 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곳에 다크문 조각이 있다는 것 하나만큼은 틀림없다네. 반드시 조각을 갖고 돌아오게나. 그럼 지시를 기대하겠네. 화이팅하게 루이지고. 아니 저게 된다고? 요새 빼앗는 거 아니야? 아, 요새 빼야지. 엥? 아, 그 녀석이네요? 이거 불이 갈 때마다 살짝 작아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걸 하면 돼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 박았죠, 제가. 빌리면 이거 처음부터 다,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와 오게 돼요. 허. 저 불꽃이 없는 쪽부터 가야겠네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가운데. 아, 아니었어? 아우 진짜. 빵!
아, 이거 은근히 좀 시간이 걸리던 문제. 이거 여기서 은근히 좀 시간이 걸려서. 아, 뭐야? 아, 진짜 정말. 아, 저 망할 생질이 진짜. 아, 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아, 정말. 아, 여기서 생기지 너무 싫어 진짜. 뒤에 피는 가게 하고. 안 돼.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어, 뭐야? 아니야? 아니었어? 아? 정말 돌겠네. 근데 이거 갈수록 음악이 좀 더 달라지는 거는 이건 어디서 봤던 패턴이었더라? 그래도 일단 친절은 한 게, 그래도 제가 내가 이걸 어디까지 갔는지를 이것도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 패턴이긴 하네요. 갔다가 가운데,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아니었구나. 이런 젠장. 아니 중간에 싱크펀치 좀 해줄 것이지.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편집해야 되나? 아, 근데 그러기도 좀 그런데. 이게 생방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었었으면 이걸 그냥 다 잘라내고, 이게 했던 거 다 잘라내고 그냥 바로 딱 꼭대기 갔을 때쯤에, 그때쯤에 했을 거였는데. 뭐라 안 되네. 야, 닌텐도 진짜 이 애증 섞인 이 감정을 대체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오른쪽 가운데. 오케이. 오른쪽 가운데. 오케이. 와, 사람들마다 패턴이 다르겠죠? 똑같은 거 썼으면은. 아니야, 이거 똑같았었어도 이거 기억을 못해. 이거 기억을 못하는 이상 이거 못, 이거 한 번에 못했을 거예요. 이게 하트 땡큐.
올라가면은 저 집안에 무슨 보스가 있나? 아, 이 계단이 보스야? 아, 날 먹으려는구만. 아, 점프하는구나. 이거 이거네? 당기면? 아, 야, 그러면 역시 이 녀석이 나오는구나. 아니, 두 번의 박치기 아니구나. 자! 얘는 체력, 얘 체력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세 번이 궁극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왜, 아니, 왜 도깨비불을 왜 써? 아! 손을, 어, 아, 저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으아! 어이구. 와, 엄청 빨리 뜨다. 와. 이제 마지막 페이스입니다. 하나, 둘, 어, 뭐야? 네, 빠! 자! 됐다. 아, 근데 금괴가 됐다. 자, 이걸로 이게 세 번째 다크문인가? 세 번째 다크문도 얻었다. 좋아. 빠바밤밤 빠바라밤빠바밤빠. 브리디군 들리는가? 오,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럼 어, 뭐라고? 이번엔 계단이 괴물로 변신했다고. 도대체 녀석이 들리는 건 어디까지란 말인가? 어쨌든 잘 알았네.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건 자네가 무사하고 다크문 조각도 찾았다는 걸세. 높은 곳에서 경치를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연구기지로 돌아와 주게라.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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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꽤 정착이 꽤 있나 보네요. 자, 미션 컴플리트. 구분하겠고. 네, 이렇게 그래 보스 랭크 때만 해도 조금 황금 랭크 해주면 어디 덧나니? 저번에 거미 때는 너무 억까가 많이 억까해가지고 진짜. 국내에서는 저걸 뭐라고 불렀었죠? 저거 GB가 그러니까 게임부에만 알고 있는데 제 말 저 뭐 그 저 다른 장치 불렀던가요? 저 다크문 청소해 주는 거? 어?
한번 다시 플레이해 봐야겠어요. 저기 북미로는 뭐라고 불리는지. 무게 또 갱신했네요. 이 조각도 역시 사악한 에너지에 의해 오염되어 있구만. 이 나쁜 에너지는 나의 개운한 나의 집으로 깔끔 말끔하게 닦아버리겠네. 자, 조각을 건네주게. 다음은 약간 모래에 관련된 거네요. 처음에는 그냥 저택이었고, 그 다음에는 약간 꽃, 그 다음에는 사막. 또 안개가 조금 거쳤구만. 안개도 거쳤겠다. 스캔이나 해볼까? 반응이 보이네. 다음으로 조사할 곳은 오래된 시계 공장이라네. 지스야 데이터를 등록해두겠네. 연구기지의 모니터로 확인해봐도 좋네. 하는 얘기네만 인생은 긴 여행이라고 하지 않던가. 가끔은 휴식도 필요하다니. 전투 시대가 준비가 다 되면 나를 불러주게. 자, 오래된 시계공장. 이곳은 시계공장이었지. 스랜드고 튼튼한 시계를 많이 만들었다네. 지금은 웃돈을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네.